샘샘 여행사. 아 굉장히 춥네요. 역시 북한이라 가까워지니까 아, 춥더라고요. 임진강. 그렇죠. 예. 북한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가깝죠. 예. 처음 와본 거죠? 아 저 처음 와봤습니다. 전 여기서 예전에 여기 공연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아 이거요? 꿀꺽? 아, 설마. 오늘은 우리 손님들은 또 두 명도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의 정보를 네. 조금 예 제가 파왔습니다. 아하. 예. 봐주오니까. 그렇죠. 봐주니까 좀 파왔습니다. 굉장히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 한 분 있고요. 아 옛날 여자친구 인도네시아에서 왔잖아. 무슨 인도 무슨 소리예요? 예, 그 두 번째 나라는 항상 배고픈 나라예요. I am hungry. 우리 헝가리에서 이런 화책이 많네. 친구들만큼 오늘 그 투어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저희 후배들이에요. 예, 서강대학교. 강대로 오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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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배고픈 나라에서 김가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한국에서 7개월 그 있는 거 7개월 됐어요.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워린이라고 합니다. 한국 아이돌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거의 8년 된 것 같아요. 이 친구들만큼 오늘 투어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오늘 네. 어디 갈 거예요? 파주 갈 거예요. 파주 와 있잖아요.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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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쉽죠? 네 맞아요. 되게 추워요. 자르상이 입고 나오는데 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야 이제 괜찮아요. 들어가야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야. 잘 나오는 거예요. 누가 찍어줘요? 아. 아이고 저기요 일하러 왔어요. 일하세요. 손님으로만 갔어. 우리 일해야 돼요 우리. 아, 아, 아. 하나 둘 셋. 거의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 진짜 이쁘다. 아우 너무 예뻐. 진짜 이쁘다. 자, 아 너무 예뻐. 우리 여기 보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네. 옆에 있는 거 뭐예요? 그 옆에 원래 다리 원래 다리였어요. 네. 거의 아, 6.25 전쟁 때 그거 그냥 부신 거예요. 네. 아. 여기 이쪽도? 만약에 통일된다면 이 다리로 기차 타고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 대박이죠. 그렇게 가까워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가까워요? 우리 집보다 가까워요. 여기서부터. 와.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오, 와, 가깝네요. 사람 있어요 혹시? 네. 어 진짜요?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정답. 네. 저 좀 볼래요? 네. 네. 보세요. 전 안 받으세요. 와. 아 신난다. 아니 이거 돈 많이 벌겠다 야 이거. 아니.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가깝죠? 네네네,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이 가까운데 갈 수 없어서 좀 슬프죠? 어 맞아요. 그렇죠. 되게 안타까워요. 맞아요. 많이. 가족이 네. 강만 건너면 있는데 볼 수 없다는 자체가 어 맞아요. 맞아요. 두 나라 분단돼 있는 생각하면서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어떡해. 그런 역사를 알고 여기 오면 기분 되게 좀 짜네요. 맞아요. 이렇게 커피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자유의 달이라고 했는데 포로 알죠? 포로. 포로 하면은 네. 한 12,773명 정도가 이 그 다리를 이제 그 건너섰거든요. 아,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유의 다리라는데 네. 우리도 똑같은 네네네. 길에서 자유의 다리 느끼려면 자유를 빨리 느끼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느끼고 싶을 텐데 근데 느끼지도 못해요. 기분이 좀 좀 그렇죠 기분이. 네.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아 제가 생생할 수도 없어요. 와. 와. 그러니까.
와. 와우. 우리 서로 싸우지 말아요. 오, 너무 차네. 통일이네. 다 통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50% 할인이면 만 원이네, 만 원. 생각보다 모르지 되게 천천히 실시간으로. 아니, 아니, 아니. 야, 디스크, 디스크. 여러분, 이거 찍으세요. SNS에서 많이 올리세요. 이 후배가 선배한테 이렇게 한다. 얼굴을 들어야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 쏟다. 일어나.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무섭다, 형님. 아. 생각보다 어려워요. 됐어. 어? 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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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진다고. 봐봐. 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것처럼 뚫어주세요? 아, 얘 진짜 얍삽해. 아, 얘 진짜 얍삽하다. 야, 야. 와. 자. 와, 이거 진짜 그때 당시에 섰던 기관차예요. 진짜요. 이런 거 보면 흔적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성이요? 성. 근데 이거 성으로 만든 거죠? 내가 봤을 때 와, 막 키가 되게 크다. 임진강. 도깨다리.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조성석. 여기 그 이름이 도깨다리예요. 도깨다리. 민간인 통제선. 뭔지 아시죠? 네. 자, 오늘 지금은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진짜 옛날에 이거 그 기차길이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 네. 그렇죠. 맞네요. 아이고. 어? 그렇죠. 오, 아, 여기 잠깐만요.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게 네네네. 그 총탄. 총탄. 네, 그 탄은 거기서 맞아가지고. 우리 앞에 보이는 게 원래 그 철교였는데 없어진 거예요, 진짜. 이거 이제 제가 원래 봐봐. 철교였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진짜 신기하다. 여기도 그 진짜 신기하다. 실제로 진짜 전쟁 때 썼던 거를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같아. 하이바가 이 총알이 막 이렇게 들은 자세 보니까 분단 나라 분단된 게 오래된 게 한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독일도 이렇게 70년 넘게 막 이렇게 분단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지금 가는 것은 장파리입니다. 6.25 때 미군인들은 살았던 마을인데 저 흔적은 조금 남아 있어요. 장파리입니다. 장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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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6.25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군들이 여기 이제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미군들이 여기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했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미들스쿨이에요, 중학교. 네. 청파 미들스쿨. 예, 미들스쿨이에요, 미들스쿨. 너무 신기하다. 야, 맞아. 이거 좀 신기하다. 얘기 들으니까 여기 그 판문화 즐길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발이 여기 발이 많이. 발이 발이다. 럭키 바, 블루문, 뭐 라스트 찬스. 라스트 찬스. 라스트 찬스. 오호. 마지막 기회. 그렇죠. 마지막 기회. 그 유명한 가수들도 왔었어요. 뭐 조용필 선생님이라든지. 아. 클럽도 이제 그 초대 가수 있어가지고 가서 그거 보잖아요. 오, 아, 여기 진짜 오. 클럽인데 이런 거 왜 있는 거예요? 네, 역시 이거 옛날 클럽이든 요즘 클럽이든 비슷해. 전장 봐봐, 전장. 진짜 옛날이다, 전장. 와. 이게 다 이집트인가? 여기 약간 로마 같고. 여행을 떠나요. Come on, everybody! 나리나리나라리 그것으로 여행을 걸어요. Come on, America! 우리 프라이빗 콘서트. 그것으로 아! 되게 어렵네요. Oh my God! Yeah. Give me one beer! 오늘 바로 이거 하이라이트예요. 아, 하이라이트. 이 생선이 특별한 데서 그 잡았는데 진짜 어디서 잡은 거예요, 선생님? 임진강에서요. 진짜요? 예. 와, 이거 자연산인데? 대박.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와우. 잘 부탁드릴게요.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잘 맛있으세요. 함께 드십시오. 와, 신선하네. 오늘 이렇게
파주 조금 와봤는데 파주 여행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아까 인증각에서 다 한국 역사를 하나하나 더 깊게 배울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아, 저도 오늘 진짜 임진각 처음이었지만 이 자유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이 두샘 여행사도 하고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다니는 게 보니까 다음에는 진짜 전쟁이 절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네, 우리 둘 다 좋아하니까 둘 다 걔 너무 똑같이 이제 붙었으니까 물어보는 게 답은 했지만 그거 답은 오답인지 정답인지 본인은 아직 지혜가 없어.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네. 감사 인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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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번 해줍니다. 맞습니다. 이제 각자 50만 원이에요.